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벤트홀에서 정부르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수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이벤트와 혜택도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로의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 꼭 지켜서 방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관상어. 그 중에서도 바로 비단잉어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단잉어가 여러분들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서 키우던 이방에서 키우던 그런 뭐 100원에서 뭐 1000원짜리 그런 잉어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심지어 무려 1억까지도 가는 그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비단잉어들인데, 이 비단잉어를 어떻게 1억까지 해서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 그리고 그런 과정을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에 한번 방문했었는데, 안성 비단잉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 좀 바뀌었네요. 안녕하세요. 뭐 바뀌었나요? 오랜만에 오셨어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얘네 뭐예요? 얘네 되게 이쁘다. 얘네들이 구슬사바. 구슬처럼 동그랗게 생긴 금붕어. 구슬사바,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아까 오란다인가 난주인가 했는데, 우선은 난주는 아니고 오란데도 아닌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안성 비단잉어에서만 볼수 있는 어? 안성 비단잉어에서만요?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몇백만 원에서 진짜 비싸게는 1억까지도 나가는 그런 잉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와, 제가 전에 한번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맨날 봐도 맨날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저도 매일 봐도 매일 신기합니다. 그리고 맨날 설레죠. 그렇죠. 아, 진짜. 야, 여러분들 진짜 비단잉어가 이게 한 종류인가요? 비단잉어는 크게 한 20가지 종류가 있고, 네. 근데 그거는 품종에서 인정받는 종류. 네네. 그거는 뭔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20개 종류로 보통 나누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여기, 어? 이 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경매한 비단잉어들이 이제 받아서 네. 어제 수입이 된 것들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사는 지금 들어온 경매 낙찰 받으려고요. 와, 나를 잘 맞춰왔어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경매로 해가지고 한국에 온 개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색깔이 엄청 화려하네. 약간 빨간 색깔, 검정 색깔, 하얀 색깔 비율이 좀 다채롭게 좀 어울려져서 이제 키워진 아이들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단잉어가 굉장히 고가종인 걸로 알고, 물론 저가종부터 고가종까지 있겠지만, 여기에 좀 얼마 있나요, 고가종이? 또 조그만 해도 뭐 4, 500만 원짜리도 있고, 오. 조그만 해도 네. 큰 거는 정말 훨씬 더 비싼 거 아, 10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관상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어, 왜 이렇게 비싸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매니아층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매 개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일본 유명양어장 공식 딜러로 제가 돼 있거든요. 거기 협회 회원으로도 돼 있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거 대표님께 아니라 많은 그렇죠. 분들의 다른 아. 회원분들이 일본 경매하는 것들을 보고 요것 좀 대신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주는 거죠. 들으셨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 분, 많게는 한 100분 이상이 경매에 참여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많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비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고가종의 비단잉어를 실제로 직접 양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번식 시기라든지 얼마나 많은 생물 중에서 저렇게
이쁘고 가치가 있는 아이들로 탄생하는지. 저렇게 예쁜 애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1년의 과정이 필요한데, 마침 지금 이제 5월달이 제가 이제 좋은 종어들을 사용해서 비단잉어를 생산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벌써 어? 알도 나와 있고, 또 알에서 부화를 한 애도 있고, 오! 네, 여러 가지 지금 부화된 걸 지금 노지에 또 넣어야 될 것도 있고, 지금 아주 오! 딱 타이밍 맞춰서 잘 오셨어요. 어우, 기가 막히네요. 어, 네. 볼 수 있을까요? 와, 이 구슬사바다. 와, 와, 여기 진짜 시설이 엄청 큽니다. 비단잉어들이 여기 알을 붙이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공수초죠. 어소라고 하는데. 아~ 여기에 이제 알을 붙여서 알이 부화되게 지금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벌써 이미 저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어소를. 지금 보시면은 새끼들이. 뭐야? 우와! 잠깐만. 여기 새우 같이 생겼지? 잠깐만요. 아, 확대하니까 물고기 많네. 아, 우와! 진짜 많다. 이 한 탱크에는 그러면은 잉어 한 마리가 산란한 거예요? 그렇죠. 잉어 한 마리가 보통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알을 낳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수정률에 따라서 이제 뭐 반이 부화가 될 수도 있고 와. 다 부화가 된다면 30만 마리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오! 아마 오늘 저녁 때부터 부화가 될 텐데 여기 알들이 와 눈도 보일 겁니다. 눈 까맣게 지금 벌써 보일 거예요. 오 진짜 보여요. 네, 이거 지금 오, 거의 부화되기 뭐 한 5-6시간 전. 와 어 얘네 엄마는 없어요? 지금 없나요? 네. 아 지금 산후조리 하는 애들 네. 있죠. 그거 보여드릴게요. 와 엄마 아빠들. 제 생각에 여러분들 여기 대표님은 좀 이제 대표님 기준에서 엄청 이쁘고 좀 가치 있는 아이들 키울 거예요. 엄마 아빠도 엄청 이쁘겠죠? 여기는 이제 아빠들만 모여 있어요. 아빠들만요? 아빠들. 아 이게 당구장이나 PC방이겠네요.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와 진짜 규모가 진짜 상당합니다. 에이. 우와 뭐야? 여기도 많아. 이게 여러분들 그 푸상님의 엘리게이터가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이것도 키우다 보면은 번식하다 보면 숏바디가 나오는데 숏바디라고 몸이 짧은 애들 뜻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좀 키우시는 거고요. 여기도 구슬사바가 있네. 그 다음에 아까 치어의 엄마. 엄마들. 우와 얘 갠데? 여기 그 블랙로즈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상 탄 거. 해양수산부 장관상 탄 아이예요? 이번에 버터플라이. 네, 버터플라이도 있고 뭐 홍대도 있고 네. 네, 90cm 넘는 종어들이 지금 있죠. 와 얘네들이 엄마예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큰 애들은 또 엄청 큽니다. 아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들 이 노지 사육을 해야만 굉장히 이쁘고 이제 원하던 그런 개체들의 발색이 그리고 그런 체형들이 나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지 사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왜 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노지 사육을 해서 이따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노지에 2만 마리를 많이 풀었다 예를 들었을 때 대표님이 원하던 그런 생물은 혹시 몇 마리 정도 나오세요? 이제 제가 원하는 개체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판매할 수 있는 거는 5%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 아~ 그중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최상급 개체는 네. 0.1% 정도. 아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좀 찍을게요 여러분. 그냥 좀 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 나만 그런가? 나만 변태인가? 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자 지금 이게 보니까 5,000마리래요 그래서 2만 마리 잡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보통 난항을 흡수하고 하면은 물고기는 투명한데 비단잉어 얘네들은 왜 노란 색깔인 거예요? 보통 이제 난항 없어지는 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난항이 없어지고 이제 현명으로 본 그 공기주머니 허파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날아다니는데 그때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계란 노른자를 쳐요. 노지에 넣기 전에 이제 배 골마서 들어가지 않고 좀 든든해서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거 노른자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노른자 먹어서 배가 다 하얗게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신기하네.
네네. 그것까지 이제 끊을 때 갈 겁니다. 아, 이게 만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대표님의 노지 사육장? 노지 양식장에 왔습니다. 야, 너 뭐야? 털뭉치야. 와, 여러분들. 아, 여긴데 지금 보이시나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개 틀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한 틀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70평? 아주 크지는 않아요. 70평이요? 네. 와. 자, 풉니다. 와, 근데 물이 흙탕물인데 원래 이렇게 일부러 하신 건가요? 여기 이제 황토. 황토예요? 와. 야, 물이 섞이면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고프로 촬영하려 했는데 맑은 물일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만마리씩 해서. 제 강아지 귀여워. 우와, 2만마리가 들어갑니다. 와, 근데 대표님, 이게 노지 사육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치어들이 크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먹이가 필요해요. 실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먹이를 줄 때 그걸 24시간 먹게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지에서는 근데 이미 이제 치어를 넣기 전에 한 달 정도 물벼룩을 배양을 시켜놔서 지금 여기 정말 얘네들 먹이가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네, 물벼룩을 여기서 네, 배양을 하신 거군요. 배양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노지 사육의 장점은 많은 수의 치어를 한 번에 초기에 선별하기 전까지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게 아니고 실내에서 그걸 인공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먹이도 그렇고 이런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일반 플라스틱 수조 안에서는 미네랄 같은 것들이 충분하진 않거든요. 땅에서 우선은 키우기 때문에 네, 그런 미네랄도 충분하고 자연 먹이도 있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고기를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화려한 물고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청수에서 기르면 그렇게 좋다는데 막 햇빛 받고 하는 거요. 비단잉어도 좀 그런 게 있나요? 그 화려한 빨간색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 청수가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 청수 때문에 색깔이 좋아진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치? 좀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지 사육의 큰 장점은 대량 사육이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미네랄을 같이 섭취한다. 그리고 노지 사육장 옆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잉어들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기 CCTV도 있고 여기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철컹철컹. 개인적으로 이 검정 색깔 멋있다. 빨간 애들도 멋있는데. 아, 진짜 신기하다. 와, 뭐야? 야, 얘네 쫙 몰려오는 거 보셨어요? 아, 귀엽다. 난주 구슬사바. 구슬사바예요? 아, 구슬사바. 와우, 진짜 많죠. 진짜 저렇게 몇만 마리가 아니라 1년에 수십만 마리를 키워서 그 중에서 딱 0.1%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명 하이엔드급은 수십만 마리 중에 몇 마리가 나오죠? 하이엔드급이요? 그거는 0.1이 아니고 0.01. 막 몇 마리 안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정도 급은 50만 마리 중에서 100마리 정도? 와, 진짜 엄청나다. 진짜 여러분들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양식장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 입양하는 게 이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있으면 소비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거 다 어디 가서 누가 키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잉어들은 입 쩝쩝쩝 하는 게 귀여워. 맛있어? 맛있게 먹어. 갈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 비단잉어의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이 노지 사육할 이유도 좀 궁금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